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계의 산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카이스트에서 개교 이래 처음으로 동문 출신 총장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탐구인에서는 카이스트 신성철 신임 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먼저 신임 총장으로 취임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소감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카이스트 개교 이후에 첫 동문 총장이고 또 지난 13년간 외국인 총장 체제에 있다가 내부 교수가 총장이 돼서 매우 의미가 있고 또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네. 네. 반만년 역사 속에 웅지를 펼치는 진리의 전당, 카이스트 교과 앞구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46년 만에 카이스트 최초의 동문 총장이시잖아요. 네네. 예전의 카이스트, 또 지금의 네. 카이스트, 네.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카이스트가 출범한 1971년은 우리나라 산업화의 태동기였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농촌 경제 국가에서 산업 경제 국가로 탈바꿈하는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굉장히 우수한 이공계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대부분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학위를 따고는 국내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국가적으로 두뇌 유출이라는 그런 큰 그 국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국가에서 이 산업화 과정에서 아주 긴급히 필요한 그런 우수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카이스트가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카이스트는 지금 11,800명 정도의 박사 학위를 배출을 하고 그중에서 한 58,000명의 또 졸업생을 이렇게 배출을 해서 그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이공계 대표적인 대학으로서 그렇게 이제 위상을 매김했죠.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학이면서 이제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카이스트 안팎으로 거는 기대가 커서 책임감과 네. 부담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구성원들과 학생들이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구성원들과는 어떻게 좀 소통을 해나가실 생각이실까요? 네. 제가 지난 3월 15일 날 취임식 때 저는 3C 리더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C는 3C 리더. 예. 네. Change, 변화의 리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리더. 케어, 돌봄의 리더. 그래서 이 구성원들하고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구성원들은 거기에는 뭐 교수도 있고 학생도 있고 행정직원도 있는데 여러 가지 대표적인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협의회, 평의회, 그다음 노동조합, 학생회 그런 단체들하고의 그런 지속적인 그런 대화를 하고요. 특별히 저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메일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다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24시간 내에 이메일로 답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소통의 자세를 보이겠다고 그렇게 하고 또 소통을 위해서는 사실은 돌봄, 케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학생들을 케어를 많이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부터는 매월 학생들의 생일을 챙기는 그래서 총장과 아침에 생일에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매일 이메일에 답장도 하시고 네. 또 생일도 직접 챙기시면서 네. 카이스트를 이끌어 나가시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제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을 할지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네. 앞으로 카이스트는 어떻게 변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이스트는 이제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이 돼야겠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한 World Leading University가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많이 혁신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교육의 혁신, 연구의 혁신, 기술 사업화의 혁신, 국제화의 혁신, 또 미래 전략의 혁신 이런 그 혁신안들을 제가 많이 제시를 하고 그거를 좀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에 추진하실 과제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네. 과제 좀 중점을 두고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사실 많은 과제들을 사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싶은데 네. 시간 제약상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먼저 학부 과정에서 제가 무학과 교육 시스템 트랙을 도입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앞으로는 연구에 있어서는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이 학제를 뛰어넘는 전공을 뛰어넘는 초학제 간의 연구 매트릭스 조직을 구축을 하려고 그러고
또 학문적인 업적과 명성을 이 교수의 은퇴와 관계없이 계승하기 위해서 협업연구실 제도를 지금 도입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창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기술 출자 기업 제도라는 거를 또 도입을 하고요. 또 앞으로 세계적인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뭐 글로벌 캠퍼스 구축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한영 이중 언어가 소통이 되는 그런 글로벌 캠퍼스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뭐 글로벌 캠퍼스, 협업, 초학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무학과 제도를 도입한다 이런 말씀은 사실 듣기에는 언뜻 떠오르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별로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뭐 대부분 다 전공, 세부 전공을 했으니까 뭐 물리다, 화학이다, 기계다 이런 전공을 했었는데 제가 그 우리나라 그 기업의 CEO들 만나보면서 앞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기업의 인재상이 어떤 거냐. 사실은 2000년대 초에는 맞춤형 인력을 원했어요. 기업의 재훈련 교육비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인력을 원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한결같이 기초가 튼튼한 인재, 기술의 변화에 대해 적응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인재, 또 남과 잘 협력하는 인재,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우선 기초과학, 물리화학, 생물, 수학 이런 것이 강하고 또 기초공학, 요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자동제어나 뭐 통계나 이런 게 기초공학에 거기에 이제 통섭적인 인문사회 교육, 뭐 비교 역사학이라든지 동서양 철학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기업가 정신교육, 더 나아가서 리더십 교육 이런 교육을 다 시키려고 그러면 전통적인 세부 전공 트랙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무학과 트랙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재상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또 필요한 인재들이 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재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학 총장들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21세기 우리가 어떤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어떤 사회가 될까? 그걸 미리 좀 그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세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는 융복합 기술의 사회다. 모든 기술들이 융복합에서 이루어질 거다. 또 앞으로는 초연결 사회,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초연결 사회고 초지능 사회다. 또 공유 경제 사회가 될 거다. 그런 사회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인재상이 첫 번째는 협업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융합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인재들을 우리가 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으로 이제 융복합과 공유경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단순하게 이제 뭐 기술적인 것들 아니면 학문적인 것들만 키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또 철학적인 것까지 좀 심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카이스트 총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제시한 비전이 글로벌 가치 창출 세계 선도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좀 실현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 측면에서는 세계와 역사에 기여하는 글로벌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허브로서 또 한편 연구 측면에서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지식, 신기술 진원지로 카이스트를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또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를 하는 많은 인재들 끊임없이 양성해 주실 수 있도록 카이스트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